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요즘 제 영상에 이제 불면증 관련돼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불면증에 대해서 빨리 잠자는 법 또는 이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육체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게 사실 잠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아주는 끈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해서 몸은 축이나고 많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불면을 계속 겪다가 보면 이제 우울증 약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많이 되는 곳이 이제 장에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을 유익균으로 좀더 가득 채워주는 거를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산균 먹어보는 게 어떠냐,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사실 권하고 있는 편인데요. 제가 미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이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 잠은 쉽게 드는데 한 3, 4시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 지금 말했던 그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따뜻한 물에다가,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약간 과립이었거든요. 과립인 상태였는데 그거를 물에 액체에 넣어서 자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먹는 그 실험에 응하게 되었는데 3, 4시에 깼던 잠이 5시, 6시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시에 자서 3, 4시에 깼어요. 그러면 다시 잠을 못 자. 그래서 뒤척이고 막 이랬는데,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고 5시, 6시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예, 5시, 6시 정도면 이제 일어나도 될 시간이잖아요. 예, 그렇게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장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한 분이 이제 키위를 자기 한 4시간 전두 개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도 수면에 개선을 보였다고 해요. 불면 관련돼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런 거 드셔보시는 게 어떻겠냐 한번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면의 질이랑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때 사실 정말 편안한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직전에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비우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자야 되는데요. 힘을 위에서부터 쭉쭉쭉 빼주시는 거예요. 몸을 착 이렇게 이완한 상태. 예,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쉽게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예, 네 번째는 사실 운동만 한게 없습니다. 운동 많이 움직여주고 조금 몸을 햇빛도 보면서 운동을 해주면 사실 우울감도 없어지고요. 네, 숙면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너무 늦은 밤에 운동을 하게 되시면 이게 이제 항진된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숙면에 조금 멀어질 수가 있는데, 운동하는 시간을 좀 앞으로 당길수록 더 좋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네, 그런 것들도 뭐 이를테면 오후 3, 4시 이후에는 안 마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주면 더잘잘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수박 이런 것도 먹잖아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최대한 저녁으로 갈수록 피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술 이런 것도 안 좋아요. 금주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햇빛을 많이 쐬 주어야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되는데, 햇빛을 받고 이게 또 멜라토닌, 그 우리가 이제 저녁이 돼서 햇빛을 받지 않을 때 이제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멜라토닌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좀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데, 햇빛을 평상시에 받고 비타민 D도 이제 합성이 돼야 우리가 잠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 숙면, 불면 이런 거에 관련된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막 나열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댓글에 비타민 D 주사 맞았는데 갑자기 잠이
잘 자게 되었다. 잠을 잘 자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다 멜라토닌 합성이랑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우리 몸에 있는 영양 성분들을 결핍이 되지 않도록 잘 골고루 드셔주는 것도 중요해요. 예,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단백질. 예, 트리토판, 이런 것들이 또 단백질 관련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비타민 D 얘기가 나왔는데, 밤에 블루라이트든 도시에 살다 보니까 외부에 빛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 같은 거 하나, 방에 이렇게 두시면 커튼을 닫았을 때 완전히 깜깜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닫으시고, 그 다음에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환하게, 햇볕을 쐬서 설카디안 리듬을 이제 돌아오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서카디안 리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트레그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시차, 외국에서 뭐 한국에 왔어요. 그랬으면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이랬을 때도 이제 불면증에 이제 잠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 갔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적응을 하는 게 뭐냐면, 언제 잤든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3시에 잤어요. 그래도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뇌에서 잠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시에 잤든 간에 일어나는 시각을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차 적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가 되게 저는 재밌는데, 이름이 Jet Lag Relief 이런 식으로 그 시차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간 천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혀 밑에 이렇게 넣는 허브 관련된 이제 제품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네, 제트레그, 시차 적응을 돕는 제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한 분은 자기 전에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좀 미지근한 것보다 좀 차가운 물을 받아놓고 자기 전에 들어갔다가 몸을 식히고 나오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체온이 높으면 이제 뇌가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 좀 잠자기 힘든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거를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 몸도 다르고 지금 구독자분의 몸도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춤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랑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잠을 자기 힘들게 되는데 최대한 이제 명상 음악 같은 것도 틀어놓으시고 네, 심호흡도 하시고 최대한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설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예, 그리고 잠자야지 이런 강박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별로 잠자는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마음을 비우고 몸을 제일 편안한 상태, 힘을 다 빼시고 예, 상체에서부터 하체까지 쭉쭉쭉 힘을 빼시고 이제 뭐 이렇게 늘어진 이제 연체 동물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예,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숙면하는데. 네, 아로마 향 제품들도 많아요. 그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목에다가 떨어뜨려도 되고, 이게 이제 목을 통해서 이제 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향이 이제 라벤더 향 같은 경우가 잘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잠 자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라벤더 관련된 이제 바디 크림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수면이랑 관련된다고 하면 이렇게 몸에 해가 되지 않으면 다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맞는 게 있고 그 행위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잠을 못 자면 정신도 피폐해지고요. 위에서 그렐린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돼가지고 막 먹게 돼요. 네, 허기지기 해서 막 먹게 되면 또 살도 찌고요. 처음 불면일 때는 뭐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살이 찌게 됩니다. 또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네, 더 뚱뚱해지고, 네, 정신적으로는, 네, 우울해지고, 네, 안 좋은 일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가 왔을 때 이제 잠이 들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갱년기 치료를 약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뭐 음식으로는 뭐 여성 호르몬 관련된 뭐 석류 같은 거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뭐 식이 유황 있잖아요. MSM.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먹었던 관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이 MSM이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인 경우에는 이제 심장 관련된 질환들,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아까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숙면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숙면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해독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이 잘때더 발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restore 재생도 하고 다시 충전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잠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고요. 네, 잠은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 살때 7에서 8시간 정도 할애는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게 뭐 나중에 죽으면 잠자는 거랑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최대한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이제 우울할 때, 뭐,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어떠한, 뭐, 취미 생활, 이런 것들도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뭐,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제 성분 중에 미강 주정 추출물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수면에 도움이 줄수 있는 성분이고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가 중에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건 아시죠? 뭐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으나 이제 또 회사 생활하면서 또 이제 업무가 이제 집에 와서도 할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데요. 네, 잘 때는 잘 자고 그래야 일의 효율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전에 말씀드렸던 뭐 마그네슘, 비타민 B6, B3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멜라토닌, 그다음에 트립토판에서 5-HTP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의 레벨을 낮춰줄 수 있는 태아닌 성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더 궁금하시면 그전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